기록에 따르면 무려 9년간 이혼 소송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9년이요? 네, 네. 9년, 네. 제가 알기로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45세 정도로 알고 있는데 9년이면 인생의 5분의 1 정도를 이혼에 쏟은 거네요. 거의 뭐 이혼 소송하다가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거의 그 수준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류현주입니다. 저번에 우리 조선시대 이혼 촬영했던 거 류 변호사 주변 반응이 어땠어요? 네, 많이 재밌었다고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류 변호사 주변 사람들은 다 변호사들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네. 우리끼린 재밌어.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다른 시청자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한테 힘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조선시대의 양반들의 이혼 이야기를 좀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양반들은 이혼하려면 왕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의 허락이 이제 필요한 거죠.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판사, 검사, 뭐 법원 이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왕이 그런 역할을 대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각 관할에 이제 삭도가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양반들의 이혼이 그만큼 어려웠던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네, 조선시대의 양반들의 그 이혼 절차를 살펴보면요. 사헌부나 예조에 이혼 문서를 이제 올립니다. 그러면 조정에서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판단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이혼이 무슨 국정 운영하는 수준이네요. 그런데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 어려운 절차를 밟고서라도 이혼을 하려는 양반들이 덜어 있었다고 합니다. 류현주 변호사, 근데 우리 이혼소송 길어지면 몇 년까지 가죠? 네, 제가 1심만 3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 1심만 네. 3년? 네.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무려 9년간 이혼소송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9년이요? 네, 9년. 네. 네. 제가 알기로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45세 정도로 알고 있는데 9년이면 인생의 5분의 1 정도를 이혼에 쏟은 거네요. 뭐 이혼소송 네. 하다가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네. 거의 그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그렇게 길어졌나요? 네, 예조 때 있었던 일인데 유정기라고 하는 사람이 상소문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내용은 14년 전에 쫓아낸 부인과 완전히 갈라서고 싶으니까 국가에서 허락을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네, 14년 전에 이미 아내를 쫓아냈는데 왜 이제 와서 완전히 갈라서게 해달라고 상소문을 올린 거죠? 네, 쫓아내긴 쫓아냈는데 쫓아낸 유정기의 아내가 갈 곳이 없으니까 그 남편 유정기의 전처가 낳은 아들 집에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전처의 아들이 병에 들었는데 남편 유정기가 아들의 간병차 오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잠시 두 사람은 함께 지내게 됐는데 그 사이에 또 여러 갈등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유정기는 이후 그 아내의 정처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빼앗기 위해서 상소문을 올린 거죠. 네, 말하자면 두 사람 모두 마음이 완전히 떴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도 소장을 낼 때 이혼 사유를 좀 상세히 쓰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 아내 이혼 사유가 뭐였을까요? 그때도 상세하게 적긴 했나 봐요. 그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아내가 자신은 물론 시아버지에게 욕설을 일삼고 또 제사상에 올리는 술에 오물을 섞었다. 오물이. 네. 네. 그 주장이 만약 사실이면 지금도 이혼 소송 사유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민법 840조 살펴보면 어느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요? 네. 840조 4항인데요. 자기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나 뭐 조부모나 이런 분들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남편의 주장일 뿐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아내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남편이 씌운 제명은 모두 다 날조된 거고 오히려 남편이 계집종하고 바람을 피워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거죠. 그러니까 아내 측도 순순히 물러서진 않았네요. 근데 네. 이 두 사람 어떻게 됐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근데 왜 9년이나 시간이 걸린 거죠? 아, 그러게요. 그게 예조 때는 그 국법인 경국대전에 이혼에 관한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도 두 사람을 이혼을 시켜야 한다. 또 한편에서는 남편 유정기가 제시한 증거가 객관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뭐 지금으로 치면 마치 법정 드라마처럼 양쪽이 갈라져서 싸우면서 결론이 안 난 게 9년. 아이고.
때 네. 말하자면 이혼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이 없었을 네. 때라 더 팽팽하게 맞섰던 것 같네요. 네. 어렵네요 이 사건. 네, 근데 9년이나 그렇게 막 싸우다가 이 이혼 논쟁이 장기화되던 중에 남편 유정기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소송이 그냥 끝나버렸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세종 때에도 방구달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양가 부모님들의 결정으로 김씨라는 아내를 맞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결혼식 당일에 아내 얼굴을 처음 본 거죠. 네, 너무 못생겨서 이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설마 그래서 이혼 상소를 올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혼하고 싶다는 상소를 올린 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래요? 네. 그러면요? 네, 당시에는 이혼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다만 간통을 한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구달 씨가 너무 세장가가 들고 싶어서 아내 김 씨가 처녀가 아닌데 시집을 왔다 이렇게 신고하고 아내를 쫓아낸 거예요. 그 시절에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완전 집안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자세히 기록은 없는데요. 네. 그 시절에도 결국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다고 하고요. 그게 네. 왕한테까지 올라가서 우리의 세종대왕님께서 곤장 60대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류현주 변호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그 유정기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또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어요. 네, 어떤 거죠? 나중에 새로운 사건이 또 발생했나요? 그건 아니고 그 두 사람의 이혼 사유 중에 이제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요. 그 당시 그 대명률에 이런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때렸을 경우에 이혼한다. 아, 조선시대에도 맞고 사는 남편이 있었나요? 그러게 그 시절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남편은 맞았다라고 주장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아내의 진술은 좀 달랐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여종과 바람나서 나를 모함하고 있다라고 꾸준히 진술을 한 거죠. 또 이제 남편은 아내가 부부싸움하고 오밤중에 혼자 집을 나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내는 부부싸움을 한 게 아니라 남편이 구박을 해서 집을 나갔고 여종과 같이 나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상세한 진술이 많이 다르네요.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나요? 그 아내가 이렇게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공조판서가 아내가 남편을 구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고 아내의 손을 들어준 거죠. 욕과 구타는 엄격히 다르다, 엄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게 공조판서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사실 부부간의 폭언, 폭행도 이혼 사유는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폭언, 폭행 다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되고 그렇죠. 다만 지금도 이제 형사처벌에 관해서 본다면 폭행은 당연히 처벌이 되지만 폭언은 이제 뭐 반드시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게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폭언으로 인해서 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이런 경우에 상해죄로 처벌이 된 사례는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류현주 변호사, 그 조선 시대에도 간통죄가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유구한 역사, 간통죄. 그러고 보면 간통죄의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선 시대 때부터 있었더니 꽤 오래됐네요. 네, 하지만 이제 지금은 폐지가 됐죠? 네, 맞습니다. 저희 나라에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설립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후로 5번 간통죄 위헌 법률 심판이 네. 이제 올라갔다고 하고요. 네. 최종적으로는 2015년에 위헌으로 결정이 나서 폐지가 됐죠. 간통죄 폐지가 된 지 거의 9년이 지났는데 네. 지금도 사람들이 간통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네, 뿌리 깊은 역사여서 그런 것 같긴 하네요. 네, 조선시대에 아내를 간통죄로 신고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현감 이윤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서울에서 그리고 아내는 청도에서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시절에 아내는 청도, 남편은 서울이면 거의 만날 일이 없었던 거 아닌가? 1년에 몇 번 못 봤을 것 같죠? 그러니까요. 네, 그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주말 부부 아니라도 행복하시죠? 네, 네, 그럼요.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부부가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의심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노비랑 바람이 났다라고 하면서 휴서,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만들어서 아내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아내는 이후 자신의 본가로 돌아갔고요.
근데 아내 아버지가 아내를 재혼을 시킨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에 들어간 건 맞지만 정식으로 이혼을 한 거는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혼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재혼을 그렇죠,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 또 간통도 저질렀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재혼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간통과 관련한 기록은 있어요. 그때도 증거를 중시를 했던 것 같긴 네,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간통하는 현장을 잡은 것이 아니면 논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간통과 관련해서 남편이 제기한 소송은 기각을 시켰나 봐요. 네, 만약 간통한 게 사실이었다면 남편 입장에선 억울했겠지만 네. 저때도 간통죄 처벌의 증거가 굉장히 중요했나 봅니다. 그렇죠. 간통죄 사실은 뭐 2015년에 폐지가 됐지만 그 폐지되기 전에 간통죄 현장 증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조선시대 때도 현장 네. 증거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간통은 폐지됐지만 상간남,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럼요. 저희 민법이 부부간의 의무를 몇 개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정조 의무가 있거든요. 네. 정조 의무를 위반한 이제 불법 행위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행위다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양반들의 다양한 이혼 사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 류 변호사 어땠나요? 네, 많이 흥미진진하고 법정 드라마 한 편 보는 것 같은 아, 우리만 흥미진진한 거 아닌가? 네. 아, 여러분 아직 펼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회수 좀 많이 올려주세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ye.